네, 사건 사고와 주요 행사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입니다. 대학 실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또 부산 시민공원 뇌물수사 등을 사회부 이태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부산대 장정 캠퍼스 화학관 3층 유기화학 실험실에서 실험 도중 불이 나 실험실 내부 등을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건물 안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실험을 하던 인도 유학생 한 명이 가벼운 화상을 입었습니다. 부산시민공원 디지털 시설환경 구축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되면서 부산경찰청이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시 7급 공무원 정무 씨 등에 대한 수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와 정 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 두 곳을 집중 수사한 뒤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돈이 건네졌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결혼 이주 여성 32명을 이중언어 강사로 채용해 일선 학교에 배정해 다음 달부터 강의에 투입합니다.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선발된 이중언어 강사는 중국 출신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6명, 네팔 3명 등입니다. 창원 씨가 지원하고 KNN이 제작 방송한 생태 문명 다큐 위대한 비행이 방송기자연합회가 주관한 한국 방송기자 대상 지역 다큐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 심사위원장은 위대한 비행이 치밀한 사전조사와 취재, 그리고 탁월한 영상미가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태훈입니다.